자유로운 어린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하면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그 사람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부분들이 본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들을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유롭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차별적인 부분이고 창조적인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거나 그러면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지요. 사람은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는 등 자연적인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놀기도 하고 노래하고 기발한 공상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밝고 유머가 풍부하고 예술적인 소질이나 직관력이 있으나 때와 장소를 생각하지 않고 실없는 행동을 할 소지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그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보통 다 알고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아 저분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구나. 그분들은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많이 작동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많이 있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면 회의 때는 언제나 활발하게 발언합니다. 자주 농담을 해서 웃길 때도 있고요. 업무 이외에 취미나 놀이를 많이 즐깁니다. 동료나 후배와 또 음주를 하거나 노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자유로운 마음의 소유자들은 이게 좀 침착하게 앉아있기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죠. 그래서 어떤 그 집중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많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고 겉으로 나타납니다. 또 생각한 것을 바로 말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죠. 또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또 큰 소리로 떠들기도 합니다. 약간 사람들이 볼 때는 히스테리컬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좀 웃음이 있죠. 약간 엉뚱하기도 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많은 분들은 주로 창조적인 일, 예술가형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순응하는 어린이, 눈치 보는 어린이 마음입니다. 순응하는 어린이 마음, 눈치 보는 어린이 마음은 자신의 본래의 기분을 이렇게 죽이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속합니다. 부모나 선생님의 기대에 따르고 노력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주로 부모의 영향 아래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간단하게 타협해버리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이지 않으며 자발성이 결여되고 타인에게 의존하기 쉬운 모습입니다. 보통은 말이 없고 얌전한 소위 착한 아이지만 가끔은 반항하거나 격노하기도 합니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부자연스럽고 좀 약간 우울한 모습, 좀 죄책감, 슬픔, 자기 혐오 등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이 자아가 과도한 경우에는 특히 주목해야 되고 자유스러운 나를 극도로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여 주위를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아이 행동을 하지 않고 어른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른스럽다 굉장히 좋아하고 칭찬하지만 그렇게 계속 물러서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지 못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에 순순히 따르고 남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직관적으로 아이디어가 잘 나올 때가 있고요. 남의 의견을 잘 듣는 편입니다. 토론할 때나 이렇게 서로 회의할 때 자기 의견을 잘 내놓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부정적인 면이라면 상사나 후배에게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폐쇄적이고 고독해야 합니다. 사물을 비꼬아 해석하거나 비꼬아 말하기도 하고요. 쉽게 비유가 상하고 꼬일 때가 많습니다. 회의에서는 자기 의견을 억제하고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게 그 많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규율이나 질서에 완벽하게 따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는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과 또 순응하는 어린이 마음이 적절하게 내 안에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I a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교류 분석에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배웠던 FC, 자유로운 마음, 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또 상대방도 그 자유로운 마음이 많이 표현이 되고 그렇다면 I am okay, you are okay가 되겠죠. 그런데 자유로운 마음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표현하다 보면 이 자유로운 어린이 마음이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순응하는 어린이 마음, A씨라고 하죠. A씨. A씨가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표출하지 못하면서 자기 안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어덜트, 어른 자아가 이것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게 표출되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지만 순응하는 어린이 마음 질서에 잘 우리가 순응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또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좋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